무게는 둘째치고 미니3랑 아바타를 얘 고리로 들 수 있는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추락했을 때를 가정해서. 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오늘은 구조키트 있잖아요. 바라던 굿즈에서 구조키트를 내놓을 생각이었지만 그게 좀 그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키트를 가져왔어요. 이 구조키트는 거의 9만원 돈? 8만원 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원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키트예요. 안테나를 뽑고 누르면 얘가 벌어집니다. 이렇게 벌어져서 다시 조여서 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원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키트, 이거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칸촌문신님께서 리뷰하라고 주셨거든요. 네, 리뷰하고 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미니3 프로로 들 수 있는 한계가 아바타를 못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빅3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필요한 구조키트라고 생각해요. 들 수 있는 중량보다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거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3에 얘를 어떻게 장착할지 궁금하시죠? 그냥 다른 거 없죠. 이렇게 묶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들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이 선이 이렇게 앞으로 가던 뒤로 가던 출렁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풀업에 걸리진 않거든요. 지금 이 실험 정도까지는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매듭을 조금 바꾸면은 위로 올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얘가 왔다 갈 수 할 수 있게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만 안 풀리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묶은 다음에 얘를 위로 올리면 이렇게 쫓맬 수가 있습니다. 됐네요. 이왕이면 중간에 가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 정도는 버틸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이 아니라 아마 이렇게 뒤로 가 있을 거예요. 이륙을 해볼게요. 얼마나 가서 작동이 되는지. 이륙. 주변에 걸리는 것이 없는 높이까지 올라가서 100m를 앞으로 가봤습니다. 100m 거리에서는 작동이 아주 잘 됐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집게가 오므려지는 게 보입니다. 전방을 다시 확인하고 200m까지 가봤습니다. 200m에서도 잘 오므려지고 잘 펴졌습니다. 수신 거리가 200m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조금 더 가서 300m입니다. 실제 구조를 할 때 이렇게 걸리는 거 하나 없는 높은 곳에서 기체를 회수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300m까지 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거리는 300m까지는 사용 못할 겁니다. 400m까지 가서 리모컨을 움직여봤지만 전혀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최대 거리는 300m로 생각하시죠. 돌아오는 길에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집어올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래를 보고 살펴봤습니다. 쓰레기 중에 비어있는 플라스틱 생수통이 보였습니다. 움직임이 좀 빨라서 저속 모드, 시내 스무스 모드로 바꿔서 조종을 했습니다. 주변을 꼭 잘 확인하시고 하강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하는 것이라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할 수는 있었습니다. 걸리는 게 없는 생소병이라 그랬지 드론이었으면 아마도 지금 구출을 했을 겁니다. 두 번의 시도 끝에 생수병을 들었습니다. 물론 생수병은 비어 있습니다. DJI Mini 3 Pro는 물이 담긴 500ml 생수병을 들 수 없습니다. 100g을 추가했고 400g 해보겠습니다. 400g 들어볼게요. 못 들어요. 우선 미니3의 중량은 290g입니다. 근데 아바타는 중량이 훨씬 많이 나가요. 아바타의 중량은 배터리 포함 452g입니다. 얘를 미니3가 들기는 버거울 거라고 생각 들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미니3를 구조할 때 사용하는 미니3 체급 이상 에어2S나 매빅3 그 급으로 올라가서 사용을 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충분한 거리와 체결이 다 가능합니다. 의외로 만족스러운 기체예요. 무게는 둘째치고 미니3랑 아바타를 얘 고리로 들 수 있는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추락했을 때를 가정해서 이렇게 들어갔다면 이게 다 묶었거든요. 다 눌렀어요. 들어집니다. 아주 잘 잡아집니다. 그래서 구출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면 굉장히 괜찮은 제품은 맞습니다. 가격대는 제법 있지만 충분히 구조용으로 제 값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아바타 이번에 들어볼게요. 날개 이쪽 하나만 이렇게 딱 들어갔다고 쳐도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조이고 나서는 이게 또 들어집니다. 이렇게 충분히 구조하는데 사용하는 거는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 들어요. 다만 이 무게를 들 수 있는 그만큼의 중량을 들 수 있는 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스윙거리가 매우 넓고 만족스러운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점이라면은 얘에 온오프가 없어요. 온오프가 없기 때문에 안테나를 조금 더 빼면은 좀 더 멀리도 갈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무튼 온오프가 없기 때문에 충전 대기 시간이 이틀 정도, 하루에서 이틀 정도밖에 못 갑니다. 누가 추락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충전을 하고 한 30분 정도 충전을 하고 그 다음에 구출을 하러 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얘는 온오프가 없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끝.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폼폼 이렇게 선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리모콘 배터리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갖고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얘가 맨 처음에 이렇게 꽂아져 있거든요. 이게 중국말이 뭐라고 써져 있는지 몰라가지고 이거를 힘으로 뺐다가 고장이 날 뻔했습니다. 아무튼 맨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 상태에서 얘를 충전을 하면서도 작동이 돼요. 충전을 하면서 이렇게 풀어주면은 저절로 풀립니다.
이거 힘으로 빼거나 그러시다가 저처럼 고장 낼 수 있어요. 큰 케이블 타이 두 개를 또 같이 주고요. 이거 충전하실 때 꼭 알아두셔야 될 게 고속 충전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냥 2A로 밀어주는 옛날 거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고속 충전 말고 그냥 일반 충전으로 충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이렇게 중국어로 설명서 같은 게 하나 있고요. 스티커 줬고요. 또 스티커 하나 더 줬습니다. 구성품은 이래요.